뭐 써서 사인을 해서 내는 순간 연차를 안 쓴 거에 대해서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죠. 웰컴 투 코리아. 안녕하세요. 손 맥주입니다. 오늘은 베를린 램케에서 독일 사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한국에서 제조업 일하시는 분들이 개고생하면서 헬조선 탈출을 꿈꾸시구나 하는데요. 실제로 독일에서 일해보면 어떤 느낌인지 그 생생한 소감을 한잔 하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손 맥주입니다. 오늘은 램케를 왔고요. 램케는 베를린에서 제일 오래된 크래프트 비어 브루펍입니다. 독일은 기본적으로 다 크래프트 비어 동네마다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처음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, 이거는 미국식 크래프트 비어, 그러니까 뭐 페일 에일, IPA 이런 거 파는 이제 최초의 베를린의 크래프트 비어 샵이고요. 굳이 오늘 이제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샘플러를 시켰습니다. 샘플러가 어떻게 되어 있냐 보시면은 이쪽부터 요 베를리너 바이세, 베를린에서 만들 수 있죠. 제가 전에 소개드렸던 이제 사워 비어, 패스트 사워, 그다음에 인디아 페일 에일, 역시 이제 미국식 크래프트 비어이기 때문에 인디아 페일 에일 들어와 있고, 옆에 보시면은 이제 바이센인데 바이스 비어가 약간 그 헬 바이젠이라고 해서 조금 약한 느낌의 마시기 쉬운 바이세를 만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이라고 해서 말이 오리지널이지 그냥 이제 비엔나 라거 스타일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샘 애덤스 이런 느낌의 맥주고요. 자, 장사하려면 필수로 팔아야 되죠. 필수로 이렇게 해서 샘플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요 맛을 본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즐기면서 독일 사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필수너 부어스트. 아, 예, 감칠맛 나는 필수너. 제가 이제 독일 와서 일을 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듣는 질문이 뭐냐면, 가서 개꿀 빠는 거 아니냐. 한국에서 일할 때에 비하면 독일이 일하기 편한 거 아니냐. 사실 개꿀이잖아. 꿀 냄새가 독일에서 나가지고 서쪽만 돌아보면 꿀 냄새가 난다. 너 이제 개꿀 그만 빨고 돌아와라.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. 제조업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. 개처럼 일을 해야죠. 뭐 예를 들면 주말에 조짜가지고 출근하고 토요일날 안 나가면 다행이고, 약간 징검다리 휴일에 계획 짜가지고 여행 가는 거, 해외에 비행기 표 끌어놓으면은 그때 하필 또 체육대회 이런 거 잡아가지고 그것도 한 달 전에 알려줍니다. 비행기를 세 달 전에 끌었는데 그냥 막 나오라 그러고, 안 나가면 눈치 막 옥수 주고, 안 나가면은 또 막 징검운동 막 시키고, 그런 거는 여기 없어요.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가 개꿀이 맞습니다.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토요일, 일요일 날은 연락이 안 오죠. 고객사들도 연락이 절대 안 옵니다. 자기들도 일 안 하지. 월급 받는 사람들이 주말에 일을 안 합니다. 특히 뭐 자동차, 저희 폭스바겐 그룹, 이런 데는 주말에 그냥 셧다운이죠. 그냥 매일을 서버를 내려버립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워킹레벨로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 주말에 연락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개꿀 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주말은 그냥 보장, 징검다리 휴일에 쉰다라고 하면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한국보다 독일이 일하기가 좀 쉽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으로 우리 이제 비엔나 라거 스타일. 아, 색깔 보이시죠? 붉은스름하게 희한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. 제 카메라가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데, 기본적으로 참 여기는 다 바이어만 세계 최고 수준의 몰트 밤베르크 겁니다. 밤베르크 거 그거만 쓰고 있고요. 아, 구수해. 아주 좋아. 이 구수한 맛이 강조되는 비엔나 라거, 그러면서도 가볍게 물처럼 넘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이제 시키면은 보통 이제 1리터 그냥 수삭할 수 있는 그런 맥주고요. 자, 계속해서 이제 한국이랑 독일이랑 휴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, 한국은 기본적으로 연차가 몇 개 하더라? 10개? 10개로 시작을 해서 이제 경력이 쌓이면은 하나씩 늘어나죠. 저도 이제 일을 좀 오래 한 편이니까 15개 이상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, 독일은 기본적으로 30개. 30일이 오프입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일주일 5일 쉬는 거를 6번 할 수 있죠. 뭐 이것저것 다 붙이면은 사실상 1년에 두 달을 일을 안 하게 됩니다. 그런 면에서는 이제 독일이 좋은 면이 있고, 한국이랑 비슷해요. 그 연초에 휴가 계획을 다 내라고 하죠. 1년치 휴가 계획을 다 냅니다. 내고 이제 팀장 사인 받고 매니지먼트 쪽에 보고가 되고,
자, 그러다가 중간쯤에 한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봤잖아요. 여기 사인해서 내라. 열심히 연차를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고 써서 사인을 해서 내는 순간 연차를 안 쓴 거에 대해서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죠. 웰컴 투 코리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. 독일은 조금 달라요. 중간에 연락이 옵니다. 너 이제 연차 계획대로 안 쓰고 있냐? 큰일 난다. 빨리 써라 라고 해서 만약에 안 쓰잖아요. 그럼 연말에 강제 집행이 들어갑니다. 그냥 쉬어야 돼. 일 못해. 그렇기 때문에 그 연차가 보존이 되냐 안 되냐 를 따지게 되면 독일이 조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. 독일에서 일하게 되면 저 30개를 1년에 무조건 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계획을 보통 6개월 전, 빠르면 1년 전에 이제 다 잡아놓고 뭐 예약을 다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터치를 못합니다. 그래서 팀원끼리 이제 겹치지 않도록 연초에 서로 만나가지고 야 내가 여기서는 한 3주 빠지니까 네가 좀 해달라. 여기서는 뭐 겹치니까 일주일은 난 모르겠고 네 알아서 뭐 돌아가겠지. 난 모르겠고 집에 간다 해서 이렇게 아예 그냥 비워버리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.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뭐 좋은 면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다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. 여름에는 회사 출근하면 50%가 자리에 없습니다.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독일도 연차비를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. 그냥 다 쓰게 만들기 때문에 따로 연차를 못 썼다고 해서 돈을 받는 일은 뭐 거의 없는 것 같고요. 그냥 쉽니다. 쉬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 사람은 없어요. 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뭐 병가부터 해가지고 뭐 1년에 한 3달 정도 쉬는 것 같으니까 일반적으로 일을 하시는 제조업 쪽 일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30일 이상 거는 다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